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배문철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매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총 10층에 세대 수 27세대로 들어갑니다. 전세대 아파트 등기고요. 방 3개, 욕실 2개 매물입니다. 오늘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할인으로 약 1억 원 가량 할인이 들어가서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인이 들어간 만큼 착해진 분양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3억 후반대부터 4억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신축 아파트 인근으로는 서해선 원종역이 개통되었는데요. 김포공항까지 한정거장, 홍대까지 10분, 그리고 부천 IC도 있어서 인천이나 서울 방면 출퇴근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인근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홈플러스, 재래시장, 수목원 등 주거 환경에 있으면 정말 좋은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사용평수 29평 세대입니다. 외부 소개 간단히 해드리고 이제 실내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거실 먼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세대가 사용평수 29평에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고요. 분양가 1억 원이 할인된 세대입니다. 거실 폭을 한번 재봤습니다. 거실 폭 약 4m 정도 나오고요. 층고는 평균 사이즈인 약 2m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거실 가운데는 실랭팬까지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TV 아트홀 쪽 보시면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쪽 소파 자리 보시면은 뭐 4인용 소파 두셔도 되고 한쪽에는 안마의자까지 두실 수 있는 넓은 폭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바닥재는 현재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원목 느낌의 이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반대쪽에 있는 주방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거실과 대면형으로 보실 수 있는 주방 모습인데요. 가장 먼저 앞쪽에는 식탁 공간이 보입니다. 위에는 식탁 등이 이쁘게 되어 있고요. 지금 4인용 식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뭐 대가족이 많진 않지만은 가족 인원수가 많으신 분은 6인용까지 두셔도 충분히 공간이 여유가 넘칩니다. 네, 뒤쪽으로 좀 더 보여드리면은 D자 구조의 주방 보실 수 있는데 주방에 굉장히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위아래 수납 공간 정말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D자 구조 밑에도 수납 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3단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보이는데요.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도 다 수납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좀 더 안쪽으로 와서 보여드리면은 한쪽에는 이렇게 매립으로 선반 들어가 있는데요. 레일 선반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밥솥 놓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도 다 콘센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가전제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크볼 공간 정말 여유있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주방창이 있습니다. 주방창이 있기 때문에 거실과 마통풍으로 환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3구 전기쿡탑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후드도 정말 큰 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방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첫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렇게 액자까지 걸어둔 게 정말 인테리어적으로 이쁜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 인테리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각 방도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크기는 약 3m 40, 3m 30 정도 나오는 안방입니다. 안쪽에는 안방 욕실도 있습니다. 네, 샤워 공간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밑에 선반과 세면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바로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방 크기 약 2m 70, 3m 40 정도 나오는 두 번째 방이고요.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정말 넉넉할 만큼 방 크기 잘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다용도실도 있는데 수전 나와 있어서 뭐 세탁기 건조기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 두 개 보셨고요. 집 안을 가장 먼저 들어오는 현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관 모습입니다. 한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보이고요. 지금 다 벽지가 아닙니다. 지금 판넬로 정말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뭐 청소하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유지하기에 편할 것 같고요. 제 뒤쪽으로는 지금 4개의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 큰 신발장 들어가 있어서 신발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납 가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이 밑에 디딤판이 있는데요. 앞쪽에는 슬리퍼 두셔서 손님들이 편하게 신으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불투명 유리가 들어간 3면동 중문. 중문도 기본 옵션이고요. 중문이 있으면은 외부 소음이나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오늘 집은 방들이 다 큽니다. 방 크기가 약 2m 80, 한쪽 폭이 약 3m 90 정도니까 4m가 조금 안 됩니다. 세 번째 방도 크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고 여러 가지로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욕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거실 욕실입니다. 샤워 파티션 있어서 세면대 쪽으로 물 튀김이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선반 잘 들어가 있고 거울 수납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다 보여드렸고요. 분양가가 약 1억 원 정도 할인이 되니까 인근에서는 가장 저렴한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자세한 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위에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